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아, 오늘 이 교시는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탄유리 해놓은 거 보셨어요? 좀 어색하네요. 소리가 이 안에서 물려서 저 혼잣말 하는 것 같습니다. 구치소 면회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예. 오늘은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심각한 얘기인데 뭐 주식시장에서 이런저런 좀 좋지 않은 내용들이 흘러나오나 봅니다. 예, 일단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오늘은 좀 그 테마주, 작전주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그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제도권이 세상의 30% 정도 되고 네. 비제도권이 70% 정도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다뤄지는 건 주로 대기업과 정부 부처의 이제 정책 이쪽에만 다뤄지고 일반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그 중하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는 잘 다뤄지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밑에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지 잘 이렇게 세상에 전달되지 않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이 얘기를 먼저 왜 드리냐면 그 테마주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해 작전주 이런 것들이 요즘에 조금 기승을 부리는 듯한 기운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근본적으로 코스닥이 그 연초에 하락 그때 400 가까이 떨어졌다가 지금 800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서 이제 새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언택트다 이제 헬스케어다 이쪽으로 해서 테마주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뭐 정책이나 시장에서 밀고 있는데 좀 브레이크로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작전주 테마주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뭐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언택트 관련된 이슈가 뜬다고 하면 그건 하나의 테마지만 그 누군가 거기 돈을 넣어서 그 움직이고 의도적으로 시세 조정을 한다. 그럼 작전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작전주가 최근에 그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그 원격이로라든가 이제 8월 28일 날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법이라고 첨생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행이 되고 해서 굉장히 지금 모멘텀이 많이 확보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작전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신규 투자라든가 그쪽 움직임이 좀 준동하는 것 같아 보이고요. 예. 예, 그런 차원으로 보면 최근에 코스닥 그 종목 중에서 한 달 새 5배 이상 뛴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네.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지고 누가 작전을 하며 네. 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예. 그런 내용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가정을 하죠. 뭐 그런 불공정 거래라든가 뭐 말씀하신 작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있을 거다. 뭐 이미 있기도 했는데 과거에는 있었던 게 요즘은 없을 리가 있나요? 네, 요즘에도 계속 있죠. 당연히 네. 있죠. 있다고 네. 가정한데 하는데 문제는 뭐가 그건지 잘 안 보이거나 네. 보이더라도 아 이게 이거 같기는 한데 싶더라도 확신이 안 되거나 하는 건데 김 기자는 뭘 보면 이거 작전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든가 아니면 어떤 근거로 그런 게 있다 없다로 판단합니까? 일단 이거는 뭐 제가 사실 취재하면서 그쪽 분야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은 저는 일단 듣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종목들의 그 주가 흐름을 보고 아 대충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갖는구나라고 저는 이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주가 조작에 주로 쓰이는 종목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과거에 비해서 이제 주가 조작이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통정 매매라든가 네. 자전거래 같은 것들이 증권거래법상 불법되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가면서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는 테마 이슈를 띄워서 이 뉴스라든가 이슈가 크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할 때 돈을 넣어서 그 주식을 부양을 하고 주가를 부양을 하고 그냥 막 사서 올린다는 거죠. 네, 사서 올리는데 다만 갑자기 사서 올리면 뜬금없으니까. 네. 관련 뉴스들은 뭐 바람을 피우든 어떻게든 한다. 네. 예. 근데 이게 과거와 다르게 좀 되게 좀 첨단화된 게 예컨대 그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해 보자면 네.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R이 좀 낮지 않습니까? 대신에 비해서 성장주는 PR이 높은 편이고요. 신산업이다 보니 주가 수익 비율. 네. 네. 근데 PR이 낮은 이렇게 예를 들어 철강이라든가 주조라든가 뭐 항공기 부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그 사업 목적 중에 하나의 바이오, 뭐 AI, 한류, 컨텐츠 미디어 사업 이쪽으로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회사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일종의 그 성장 가치주의 PR에 성장주의 PR을 얹겠다는 거죠. 일종의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CEO를 바꾸고 사명을 변경하고 이런 회사들이 주로 이제
테마 혹은 작전과 네. 연루된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 그다음에 최대 주주 지분 20% 뭐 내외, 네. 그다음에 주식 물동량이 많지 않고 최근 2, 3년 동안 뭐 매출이나 주가가 좀 정체된 기업들이 주로 타겟이 되고요. 일단 그 작전 세력들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사채 시장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건설 경기 좋았지 않습니까? 이제 건설 토건 쪽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거기서 돈 버신 분들이 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분들이 그런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작전주인 걸 알고 아니면 본인이 아, 그분들이 스스로 이제 리드를 하십니다. 리드를 하신다고요? 네 그분들이 그 일종의 그 부티크 컨설턴트들이 있는데 예. 그쪽들과 같이 손잡고 특정 종목을 몇 개를 집어서 작년에 뭐 S사라는 곳이 있는데 작년에 주가가 한 달 새 7배 가까이 올라서 그 굉장히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관심 종목화되고도 했었는데 굉장히 시가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죠. 그래서 그 종목을 몇 개를 선정한 뒤에 그 종목들을 처음에 테스트를 해봐요. 네. 이게 살짝 돈을 넣어서 올렸을 때 잘 올라가나? 잘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테스트 해봅니다. 그러면 잘 안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넣어서 올렸는데? 네. 넣어서 올렸는데 시장의 대중이 관심을 못 받는 종목들이 있고 올렸을 때 관심이 좀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올라가면 근데 사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면 올라가고 그래서 네.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아, 테스트를 합니다. 괜히 올라가면 또 뭔지는 모르지만 따라오는 네, 분들이 있는 종목인지. 네. 그래서 그걸 아, 테스트해서 개인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 그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종목군 안에 그 천억 원 시가총액 천억 원 이하 정도 되는 그런 종목 중에서 골라서 일단 테스트를 한 달 정도 해보고 네. 거기서 이제 좀 가격이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주식을 좀 투자한다든가 하면은 전환사채 같은 거를 매입을 해서 경영에 직접 개입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사업 목적에 좀 그 경영 자체 좀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돈 들고 오신 선수님들이 네 그러면서 입지를 해보고 나서 이 반응 괜찮네 하는 네. 종목이 있으면 네. 그 주식을 산다고요? 일단 네. 사겠죠. 그 종목 그 주로는 이제 그 최대 주주 혹은 CEO와 결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CEO께서 물량 내놓으시면 안 되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같이 함께 결탁을 해야지 사업 목적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정관 변경이 가능하니까. 예. 그래서 일종의 테마에 탈 수 있게끔 그 기업을 좀 마사지를 좀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마사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도 하고 그 해당 기업에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가를 띄우기 시작해서 그 주가 보통은 이제 그 세력이 세 군데 정도가 보통 같이 들어오거든요. 네. 보통 세 군데 세력이라고 하면 잠깐만요. 김 기자님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네, 그쪽 취재를 좀 작년에 좀 열심히 했었거든요. 선수들 좀 만나보면 네. 털어놔요? 아니면 본인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본인들도 들은 얘기? 내 얘기는 아니고 친구가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 친구가 했다더라. 나 옛날에 이렇게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알겠어요. 많이 해주셨죠. 네. 그래서 세 개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세 종목이 같이 서로 통정매매라든가 이제 자전거래는 아니죠. 서로 같이 한 번씩 이제 대먹임을 해가면서 주가를 좀 부양을 시키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이슈가 같이 따라오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목표 수익률이 있는데 목표 수익률까지 더 오를 그러니까 이게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아, 더 붙겠다, 덜 붙겠다 이게 좀 판단이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덜 붙을 것 같으면은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빠지고 선에서 빠지면서 털고. 네, 맞아요. 네. 근데 터는 것도 이게 한 번에 털 수 없으니 단계적으로 뭐 갖고 있는 물량 10% 5%씩 털면서 이제 수익을 실현 나가는 과정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좀 울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렇겠죠. 갖고 있는 거 다 이제 팔아야 되니까 팔면 내릴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내리면서도 이제 일종의 추구 전략인데 그 이슈를 계속 터트립니다. 계속. 그래서 처음에 올릴 때는 많이 올려놔야. 네. 야, 저 정도까지 올려야 돼 싶을 것보다 더 많이 올려놔야. 네. 나중에 이제. 그 예컨대 반토막 났을 때 털어도 이제는 이게 사는 분들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연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체 증시가 안 좋았을 때 예. 그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이 모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5천 원대였는데 한 달 전쯤에 주가가 2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예. 근데 그 종목은 이제 2018년도에 이미 작전이 들어간다는 소문이 좀 돌았었는데 이게 2년이 지나서 이제 작전이 시작된 거죠. 그 뭐 2년씩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시장 상황을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도 이렇게 되게 복잡하고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신중하시네. 예, 네,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 사채 시장에서 단기 금리로 돈을 단기로 고금리로 돈을 끌어와서 네. 작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를 그런 리스크를 지고 하다 보니 좀 굉장히
그 땅을 많이 다지고 올라가는 알겠어요. 편이거든요. 오늘은 그러면 그런 분들 한다는 얘기는 뭐 영화 작전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네. 뭐 얼핏 들어서 대충은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자 그 얘기하러 나오신 건 아닐 거고. 그런데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요즘 최근에 이제 주식 신규 투자자들이 많이 계시니 네. 그분들께서는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으실 수 있고 예. 그리고 최근에 주로 언택트라든가 바이오 이쪽 기업의 투자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슬슬 이제 준동할 때가 됐다. 어. 그리고 특히나 검찰에서 지금 현 정부와 그 주가 조작 세력 간의 유착 관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수사를 넓히고 있어요. 네. 그럼 괜히 불똥이 튀어서 뭐 수사라도 받게 되면 기업이 개인 투자들은 손실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거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어요. 가끔 호가창 보고 있으면 네. 한 주씩 한 주씩 한 주씩 계속 사는 경우도 있고 네.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한 주 사고 한 주 팔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가끔씩 그러다가 37주를 사기도 하고 뭐 16주를 팔기도 하고 규칙적으로 네. 무슨 뭐 암호로 보내나 서로? 아, 그게 호가 유지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런 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런 일이 혹시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관계 있어요. 이거 호가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질 거, 주가가 떨어질 것 같거나 아니면 그 급격히 오르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가격대에서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주식이 3만 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계속 한 주씩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거래를. 그럼으로써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자들이 봤을 때 아, 이 회사 가격은 3만 원이고 3만 천 원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 좀 오르겠구나라는 좀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 거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방식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주가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호가 위로 한 주씩 사는 게 네. 도움이 돼요, 그게? 그게 이게 말씀드린 호가 관리거든요, 그게. 일종의 아이고. 예, 그게 사실상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 지금 잘 우리 신경 쓰고 있으니 네. 다들 그런 신호예요? 네, 그런 셈이죠. 알겠어요. 뭐 그럼 조심하려면 네.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요. 뭐 어떤 게 그런 건지 알아야. 아, 정말 조심하려고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안 살려고.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보통은 저는 투자자들도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 예. 좀 공부를 주식 투자하시기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그 작전 종목에 주로 투자하시는 분들과 이게 인터뷰를 해보니.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같이 가면 되는 거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어쨌든 이게 작전이든 뭐든 오르면 오르는 거 아니냐. 오르다 네. 돈 버는 거 아니냐. 근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주식 조작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가 조작을 할 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굉장히 타이밍 잡기가 어렵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쪽 세력들도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언제 오를지 언제 빠질지 언제 내렸다 다시 띄울지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체크할 수가 없어요. 괜찮은 따라갈 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주가 변동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종목들 다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CEO가 바뀌었다든가 수비 네. 발행이 늘었다든가 혹은 사업 목적이 갑자기 바이오를 생뚱맞은 바이오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기업들 다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네.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죠. 대부분은 이런 거는 다 이제 유혹하는 주가인 경우들이 많은데 아, 또 그냥 쉽게 넘기기는 또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있어서. 근데 과거처럼 그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요즘은 잘 없긴 해요. 그러니까 주가를 의도적으로 악재를 시장에 공개를 해서 그 주가를 떨어뜨려서 그때 그걸 집단 매수를 해서 그 예. 주가를 띄운다 이런 방식은 잘 없고요. 네. 아예 기본적으로 정체되어 있고 시장의 관심을 좀 더 적게 받기 때문에 다들 그걸 장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예, 하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서 작전 세력에 계신 분들이 그 회사 CEO로 취임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 CEO가 바뀌었다고 하면 그 CEO의 경력이라든가 그분들이 그 이전에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다음에 사업 목적에 이게 기존 사업과 연계성 있는지 시너지가 나는 사업인지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히 분석해가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냉정한 시각으로 봐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시장의 절반은 다 이상해요. 설명하기가 어려운. 네, 주식시장이 합리적으로 꼭 돌아가는 건 아니죠. 설명하기 어려운.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타이마주라는 이름으로 일단은 포장되어 있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 회색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회사를 하겠다는 걸 네, 그 경영적 우리의 판단을 꿈과 계획을 네. 밝혔을 뿐인데 네.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해서 주가가 오르는 걸 네.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바로 그거죠. 그러면 그걸 또 산 사람들을 일일이 물어서 정말 신뢰하셔서 샀는지 뭐 그게 이제 다 정황의 문제고 파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게 주가 조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런 식의 주가 관리는 대기업들도 사실은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CEO의 이제 그 자기 KPI에 이제 주가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연말에 그 KPI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부양한다든가 전문경영인들 같은 경우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가 조작이 단지 뭐 모렴치한 즉 나쁘다 이렇게 네. 몰아붙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법적으로 처벌이 아까 이 프로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렵기도 하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법적으로 이게 넘어가도 결국에는 CEO의 배임이나 횡령 예를 들어서 회사 돈을 이용해서 유용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밖에 혐의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개개인 투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온 게 자체가 죄는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다들 또 나중에 조사받을 거 생각해서 다 이런저런 거 하기도 하죠. 예.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라임 자산운용 문제 때문에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한 회사들이 관련된 것들도 많고. 네. 그래서 작년에 좀 시끄러웠고 올해도 그 정부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모멘텀에 편승하려는 좀 세력들이 많이 좀 밑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전화 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팩트 체크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지금. 요즘 슬슬. 네. 그럼 전해드린 거 현장에서 거고요. 보면 맞아요. 그런 소문들 막 들려오는 때도 있고. 네. 막 종목 이름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네. 또 사실 기자한테까지 종목 이름이 왔다는 건 사실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보는 게 그렇죠. 맞죠. 마지막 설거지 하려고 이제 돌리는 네.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그 이 프로께서도 그런 거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자로 예를 들어서 뭐 H사 주가 급등 뭐 금일 목표가 얼마 뭐 이런 식의 문자가 많이 요즘 그런 문자는 예전에는 그런 거 잘 안 돌렸는데 요즘 뭐 이게 수법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태평양에 마케팅이죠. 떡밥 뿌리는 거죠. 네, 떡밥 뿌리는 거죠. 근데 문자 하나 20원씩 해서 예를 들면 천만 명한테 뿌리면 얼마입니까? 싸게 뿌리면 뭐 한 1억 정도 들여서 뿌리면 그 중에서 110%나 5%만 그 회사 주식 사도 네. 그 다음날 이만큼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네. 그 종목은 사면 안 되는 종목으로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다들 그것까지도 나는 알고 나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으시면은 뭐 하시는 거는 저는 뭐 말리진 않겠지만 있죠. 예. 사실 저 그 작전 종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해서 사실은 개인 투자가 성공한 케이스를 거의 본 적은 없어요. 네. 이게 언제 시점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이게 과거에는 증권사에서 이제 그 객장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어려웠는데 이제 HTS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가 이제 HTS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다 보니까 이런 게 더 쉬워진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조심을 하셔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들어도 뭐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과거에도 늘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인데 요즘 특히 좀 조심하셔야겠다는 거가 이제 촉수에 좀 잡혔다고 네. 하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단속이 안 돼요. 안 되죠. 네, 어렵고 사실은 그 청담 주식 부자였던 그 엘모 씨 네. 그분에 속아서 뭐 안 좋은 주식을 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돌아다녀 보면 그분 덕분에 돈 벌었다는 분들도 꽤 많아요. 결국에 이게 결과론적인 서로, 얘기지만 서로 사고 팔고 하면서 뭐 차익 남기고 팔기도 하고 너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30% 올라 있더라. 예. 뭐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뭐 말로 혹은 법으로 제도로 어떻게 규제하기는 글쎄. 어렵지만 사실은 그 작년에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 1월 달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 사태가 터질 때까지 그 개인이 코스닥의 순 매수 규모가 8조 3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그 사이에 한 5조 6천억 정도 순 매도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작전주가 많이 활동을 하는 코스닥 시장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리고 개인 투자들이 많이 연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라. 뭐 그리고 옥석가리게 하게 하면서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365일 늘 유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의 김유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